최근 강원도와 일선시 군구의 공조에 균열이 생겼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돌고 있습니다. 특히 ITX 요금 문제나 내국인 출입 카지노 문제처럼 시급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강원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최문순 도지사와 6명의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만금 사업 지연을 이유로 내국인 카지노를 설치하겠다는 국민의당과 김관영 의원에게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원도 폐광지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강원도 국회의원 모두가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강원도는 이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도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최문순 지사는 당일 열렸던 강원도와 국회의원 협의에 참석했다가 의원들의 제안에 들러리를 선 셈입니다. 사안이 중요하고 이러니까 현장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전에 뭐 도 쪽 실무진 쪽하고 뭐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그런 건 아니고. 네네네. 이처럼 강원도는 그동안 폐광지역 사회단체와 지역정당, 국회의원, 의회, 지자체장, 경제인 단체 등이 연일 반발 성명을 낼 때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도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ITX 요금 인상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월 초순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되자 시민사회단체와 춘천시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춘천의 최대 이슈로 부각됐지만 강원도는 20일이 지나서야 최 지사가 국비 확보차 방문했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만나는 뒷북만 쳤습니다. 도청에서 사태를 뭐 파악하기 위한 그런 문의 오거나 이런 것도 있었나요?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어떻게 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건지. 이처럼 시군의 긴급 현안에 대해서 강원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강원도가 큰집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